12년 동안 제가 연예인분들을 피부까지 진짜 많이 보잖아요. 피부과 시술계에 샤넬과 에르메스다. 제가 봤던 모든 연예인분들 100% 다 했어요. 시술은 또 가성비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실은 피부과 직원들은 본인들 다 몰래 몰래 쓰고 다 써봤는데 내 따라가는 거 없어요. 우리 피부 되게 예민한데 계속 화장 들뜨고 막 닥칠 수 있어요. 뭔지 알죠? 직원들이 서로 영업을 한다고 했어요. 실장님 이거 써보라고. 피부에 투자를 해서 명품 피부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은요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을 하는데요. 원래는 항상 제가 혼자 나왔다면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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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크리에이터 분을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을 소개하려면 소개가 굉장히 길어요. 피부과에서 10년 동안 실장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자 이학박사 교수님으로 현재 계시고요. 김티나니님이신데 유튜브에서 스킨케어 전문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드름 그리고 고민성 피부를 위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성분도 알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언니 소개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아. 와 이게 진짜 유튜버는 다르다. 진짜 다르다. 어떻게 막히지 않고 수술 나오지? 고마워. 네, 인사하면 되나요? 네 인사해주세요. 우리 몰랑이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몰랑이분들. 저는 피부과 실장 유튜버 뷰티나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뷰티나니님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저랑 관심사가 비슷하기도 해서 똑순이 몰랑이분들이 많거든요. 또 몰랑이분들이 화장품에 관심도 많고 또 시술에 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피부과 실장님으로 계셨고 또 뷰티 이학박사를 또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시술 관련된 얘기도 해보면서 시술만큼이나 정말 효과가 좋은 스킨케어 아이템들까지도 한 3, 4개 정도 꼽아서 우리 몰랑이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화장품 먼저 소개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사실 살짝 토크타임을 가졌는데 시술 얘기가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안되겠다 참을 수 없다. 시술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 있는 PD님이랑 저랑 지금 눈이 굉장히 초록초록하거든요. 아 제가 실은 이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현직으로 일하는 피부과 실장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원장님 눈치가 보여요. 원장님 시술 괜히 홍보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거 있는데 저 작년에 갓 퇴사한 따끈따끈한 전직 실장이거든요. 그거 알고 저 원래 퇴사자가 제일 무서운 거. 그럼요. 제가 오늘 이제 원장님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입에 못어 달고 한번 이렇게 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피부과에 돈 좀 쓰거든요. 역시 진짜 열심히 가서 관리를 받는데 네. 저는 이렇게 리프팅 관련된 시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진짜 효과 좋은 리프팅 시술이나 이건 진짜 좋다라는 뭔가 전직 실장님으로서 리프팅 하면 이거다 라고 딱 정의해줄 수 있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피부과에서 지금 솔직하게 딱 얘기하면은 12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전체 토탈로 보면은 12년 동안 제가 연예인분들을 피부과에서 진짜 많이 보잖아요. 제가 봤던 모든 연예인분들이 이거를 100% 다 했어요. 모든 연예인들이 다 하는 시술. 근데 여자 배우들은 기본이고 뭐 천만 관객 배우들 지금 아랑님한테 얘기하면은 100% 알 수밖에 없는 여자 아이돌. 지금 눈이 번쩍되었어요. 어쨌든 모든 연예인들이 다 했던 시술이에요. 요거는 실은 저는 무조건 피부과 리프팅 하면은 아무리 날고기는 게 있지만 무조건 울써맞이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울세라 써맞의 약자를 우리가 이제 울써맞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모든 연예인분들이 다 받았고 고객님들한테 그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딱 이 한마디로 종결해요. 피부과 시술계에 샤넬과 에르메스다. 우리 샤넬 에르메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명품이잖아요. 하이엔드죠. 그럼요. 얘네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제가 10년 동안 봐오면서 그냥 날고기는 애들이 아무리 있어도 얘네들 못 따라간다. 울세라랑 써마지를 잘 모르는 또 몰랑이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피부가 탄력이 없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너덜너덜한 그런 느낌이 있고 약간 좀 푸석푸석하고 이러면은 피부를 팅팅하고 이렇게 모찌모찌 만드는 이렇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써마지를 사용을 해요. 아 탄력 써마지? 맞아요. 이거는 리프팅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고주파라는 열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피부에 콜라겐 만드는 층을 진피층이라고 하는데 그 진피층에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써서 피부를 애기 피부처럼 모찌모찌하게 바꿔준 거예요. 모공이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탱탱하고 싶다 이러면 써마지로 가고 그리고 울세라 같은 경우가 우리 피부가 이렇게 밑으로 축 처져 있고 얘네가 진짜 무슨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 마냥 너덜너덜 이런 거 뭔지 알죠? 약간 뭔가 부해 보이고 이중턱 있는 사람들 저도 요거를 딱 없앨 때 요거를 이제 초음파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짱짱하게 만들어줘서 리프팅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솔직히 노화로 인한 너무 전형적인 증상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연예인분들은 이걸 무조건 같이 해요. 탱탱해지고 싶고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그래서 몇 회 끊으면 돼요? 이게 장점이나 단점이 오래가요.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한 연중 행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비싸요. 나 사실 한 번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받았는데 가격대가 앞자리가 3으로 올라가던데요? 그쵸 그쵸 300.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뭐 한 1년에 그래도 막 명품 가방 하나 사겠어 막 이러면서 막 몇백만 원 조금 조금씩 막 모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명품 백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명품 피부를 갖고 있는 게 진짜 진정한 뷰티 나는 뷰티 나는 미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 명품 백에 투자하는 거를 내 피부에 투자를 해서 명품 피부를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맞아요. 언니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얼굴에는 적금을 들어야 된대요. 정말 피부에는 적금을 들어야 된대요. 뭔지 알 것 같다. 한 번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이미 맞아. 그때 늦었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야금야금 얼굴에다가 적금을 들어야지 이게 목돈 쌓이듯이 그쵸. 피부에 이게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무슨 그쵸.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약간 막 300, 400 그래도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조금 더 저렴이 버전으로 국내 버전으로 제가 한 개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슈링크 그리고 잇모드라는 시술이 있어요. 잇모드라는 시술은 이것도 고주파 시술인데 요거는 지방을 없애주는 지방을 태워주는 라인인데 이거 말고 잇모드 포마라는 모드가 있어요. 맞아요. 뭔지 알죠? 그걸로 피부를 조금 탄력을 주고 그리고 슈링크라는 시술이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울세라의 국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시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얼굴을 올리는데 그 대신 오래가지는 않아요. 울세라나 써마지처럼.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한 3개월 간격 요 정도로 진행을 해주고 잇모드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해준다 라고 하면은 좀 더 가격이 세이브가 될 수 있겠죠. 꿀팁이다. 맞아요 맞아요. 울세라 받으러 가야겠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피부과 실장님으로 있으면서 이 시술은 진짜 꼭 받아라. 꼭 받았으면 좋겠는 시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제가 이제 피부과 실장 모드가 아니라 피부과 직원으로서 이제 개인적인 제가 받아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스킨 부스터. 그 스킨 부스터가 뭐냐면은 피부 영양제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몰랑이 분들 많이 알 거예요. 주베룩 혹시 들어봤나요? 주베룩. 주베룩 들어보긴 했어요. 저는 그 주베룩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주베룩을 뭐라고 설명하면은 모든 우리 피부 고민 다 있잖아요. 그 네. 피부 고민들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막 나 피부 결이 고민이에요. 저도. 피부 결 모공 맞아요. 뭔가 모공. 좀 칙칙하고. 칙칙한 사람 같고. 맞아요. 이거 다 주베룩. 이 주베룩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피부 영양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네들도 그 피부 속에 있는 그 콜라겐을 촉진시키는 아이들인데 예전에는 스컬트라라는 시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나 왜 다 들어봤지? 다 들어봤어. 안 들어본 게 없어. 일단 다 들어보긴 했어. 맞아 맞아. 이거 역시 다 아시는구나. 스컬트라가 한참 유행을 했을 때 피부에 좀 볼륨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시술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게 막 결절이라고 그 울퉁불퉁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앤 게 이제 주베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걔는 약간 뾰족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제 주베룩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딱 구멍을 열어보면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무슨 스펀지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피부에 막 울퉁불퉁 막 이렇게 여물절이 안 생기고 굉장히 부작용 없이 피부 결, 페인 모공 흉터, 그리고 막 여드름, 또 뭐 화장 안 먹을 때 피부 물광 이런 것들을 모두 주베룩이 한꺼번에 해결해줘요. 일단 주베룩 처음 맞을 때 3번 기본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3번을 맞아야 되는데 한 달 간격으로 맞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첫 번째를 맞고 한 몇 주쯤이 지났을 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씨 나 돈 버렸다. 큰일 났다. 이거 두 번도 맞아야 되는데 이러고 고민을 했는데 한 두 달째쯤 됐을 땐가 제가 화장품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피부에 뭐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이 분명 나는 진짜 제가 되게 똥손이에요. 화장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제가 화장을 정말 개떡같이 했는데 피부가 찰떡같이 먹어. 한 번에 효과 나타나진 않고 한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효과가 보여요. 그러면 지속 기간은 꽤 괜찮아요? 맞아요. 원래 그 주변 회사에서 얘기를 할 때 세 번 정도 맞으면은 지속 기간이 1년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1년이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60대에 저기 어머니가 피부 늙는 거랑 우리가 피부 늙는 거랑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년은 그냥 조금 길게 생각을 한 거고 그것보단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아까 우리 주베룩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몰랑이 분들 피부과 가면은 주베룩을 MTS라는 이렇게 롤링으로 넣어주는 데도 있고 RF 니들 보조파라고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로 놔주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건 총처럼 생긴 주사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무조건 손주사. 손주사? 손주사. 원장님이 한땀한땀 놔주는 거 있죠.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아요? 안 돼. 맨정신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설명드려야겠다. 요즘 맨정신이 안 해요. 요즘은 호흡마취라고 해서 애기들 소아과나 이런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애들 막 전신마취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쵸, 그쵸. 애들 너무 어리니까. 그런 애들한테 이제 산소 그리고 질소 두 가지 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부에 이 아픈 느낌들이 안 나도록 만드는 호흡마취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애들한테 쓰는 거라가지고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술 먹었을 때 좀 약간 개치만치 되면은 여기 막 넘어져가지고 멍들어도 아무 느낌 안 들잖아요. 할랄랄라 그 느낌을 굳어있는 그 느낌. 그러면 이거 꼬집어도 막 이거 별 느낌 안 들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미친 듯이 주사를 나고 있어도 안 아파. 내가 세 번이나 해봤잖아. 근데 여기다가 그때 효과가 좋으면은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맞을만 했던 것 같아.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손주사로 맞는 거 추천드리고 주베룩을 너무 싸게 하면서 막 되게 양 조금 놔주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베룩을 그 병원에 이렇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주베룩 한 바이알 맞나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맞아요. 이거 한 병이란 뜻이에요. 병. 조그만한 병 하나 이렇게 가루로 들어있어요. 원래는 좀 쉽게 설명하면 그 물을 섞어서 쓰는 건데 그 한 병을 다 쓰는 게 맞는지 그거 물어보시고 한 병 다 맞는 게 효과 좋아요. 꿀팁이다. 그냥 병원에서 막 싸게 해가지고 하면은 막 이거 꿀랑 한 두 개, 세 개 이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효과 없어요. 손주사 한 바이알. 한 바이알. 기억하세요. 손주사랑 한 바이알. 이거 채찍머리 땡땡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너무 비싼 시술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이게 맞아요. 또 시술은 또 가성비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가성비 좋은 시술. 가성비 좋은 시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스킨 보톡스를 추천드려요. 우리 솔직히 보톡스 많이 알잖아요. 뭐 이렇게 주름 펴주고 뭐 여기 사각터 뭐 V라인 만들어주고 해주는데 이거. 스킨 보톡스는 그 보톡스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스킨 보톡스는 우리 이 피부 가죽대기 표피라고 하거든요. 이 가죽대기에 이제 한 땀 한 땀 맞는 주사인데 원래는 이걸 리프팅으로 많이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리프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부 되게 예민한 몰랑이 분들 있죠? 맞아요. 많아요. 예민한 분들 아니면은 주사 피부염이 있거나 아니면 여드름 있는데 막 피부 오돌오돌 예민하고 근데 나는 모공이 넓고 이런 몰랑이들 있죠. 이런 몰랑이들이 가성비로 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스킨 보톡스를 추천드려요. 홍조도. 홍조도 좋아요? 맞아요. 요거는 솔직히 어느 피부과에서도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아는 피부과 실장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홍조가 생기거나 주사 피부염들 막 여드름 막 이런 것들을 생기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이 신경들 있잖아요. 이 신경들이 너 홍조를 만들어 너 여드름 만들어 이렇게 여러 신경 물질들을 막 톡톡톡 쏴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 뇌에서 뷰티나니 너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여 라고 뇌에서 쭉 신호를 전달해주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팍 하고 쏴져서 근육이 이야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이게 좋은 신경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홍조 만드는 신경 그리고 또 이런 막 여드름 만드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 신경들을 모두 스킨 보톡스라 차단을 해줘요. 그러면은 홍조가 안 생기고 여드름이 안 생기겠죠. 여기다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스킨 보톡스를 너무 싸게 미끼 상품처럼 하는 데는 막 여기만 놔줘요. 이거 아니고요. 여기에 맞으시는 거예요. 홍조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마비돼요? 좀 솔직하게 말하면 마비라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그 신경들을 아예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딱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너 신경 지금 못 지나가? 그러면 홍조가 이렇게 막 생기려고 막 그 신경들이 나가다도 딱 커트가 되는 거죠.
모공에는 왜 좋냐면은 우리 약간 춥거나 막 공포 영화 보면은 그 이렇게 오돌도돌 오 맞아요 본자리 처음 드는 거 어. 털이 나오는 모낭 구멍에 잇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아. 그 근육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 여기 모공들 다 이렇게 칠레레 팔레레 퍼지는 게 이 근육들이 나이 들면서 엥 이러고 퍼져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 근육들이 너 퍼지지 마 딱 잇모근을 탁 조여버려요. 그러면은 하고 얘네가 조여지면서 모공이 줄어들어요. 어? 이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요거는 조금 싸게 하면은 그래도 10만원 언더 가능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 나쁘지 않죠? 오, 얼굴 전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부분 병원들은 10만원대 조금 비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보톡스 중에서도 이렇게 외국산 보톡스 이런 거 있어요 비싼 거 그런 애들은 20만원대로 넘어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보톡스는 어찌됐든 뭐 굳이 그렇게 막 비싼 거 아니어도 한국도 잘 만들기 때문에 저는 10만원대면 충분히 괜찮아요. 너무 막 5만원, 2만원 이런 것만 아니면은 할만하다. 아니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요 이제 저희 전 피부과가 1층에 데스크가 있고 2층에 상담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1층 데스크를 지나가지고 2층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저한테 딱 하는 말이 그 1층에 있는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저 그거 똑같이 할래요. 오~ 다 이렇게 1층에 데스크에 있는 그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다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다 스킨보톡스 맞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피부과에서 이 상담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아~ 1층에 있는 직원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해달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거요? 그거는 이거 스킨보톡스예요. 좋다. 탐난다. 맛보시다. 제가 진짜 리프팅이나 이런 시술 해봤는데 이런 스킨 관련된 시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이게 저만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들으니까 10만원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가고 싶은데? 근데 아랑님 너무 피부 좋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살짝 해볼까요? 살짝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지금까지 시술 얘기를 했는데 아 너무 탐나가지고 또 궁금한 게 피부과 시술만큼이나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초템들도 궁금하거든요. 요즘 화장품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쵸 시술만큼이나 혹은 피부과에서 쓰는 제품들 라이너 이런 것도 알려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다들 피부과 관리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피부과 나오면 혼자서 피부 막 광나고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면 그 느낌이 안 나요. 그거는 좀 제품들이 다르긴 해서 그렇긴 한데 실은 피부과 직원들은 본인들만 몰래 쓰거든요. 피부과 직원들만 알고 있는 그런 템들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것도 제가 좀 골라왔어요. 좋다. 그래서 제가 라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가져왔는데 각질이나 피지, 막 블랙헤드 이런 거 막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녹여주는, 지워주는 클렌징 라인들 그리고 피부에 영양분을 흡수해줄 수 있는 피부과 영양 성분 라인들 이렇게 조금 라인업을 나눠왔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다. 재밌죠, 따준비. 요거는 그래도 조금 본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셀프전시? 맞아요. 이거 셀프전시 파파야 그린율 필스 울트라 효소 파우더입니다. 효소 파우더. 맞아요. 우리 피부과 관리 받아보면 알 거예요. 막 거품 몽글몽글 올려놓고 스티머 같은 거 이렇게 따뜻한 거만 쬐주는 거 있어요. 피부과에서 실제로 쓰던 제품이 얘예요. 피부과 쓰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피부과 거의 한 20대 중반 때부터 저랑 같이 했던 브랜드가 셀프전시예요. 신기하다. 셀프전시 괜히 막 내가 나은 브랜드 갖고 막 괜히 그렇단 말이야. 오랫동안 써왔다 보니까 보면은 예전에는 약간 가루가 좀 두꺼운 가루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보들보들한 가루 타입이고요. 제가 효소 파우더를 진짜 많이 써왔지만 솔직히 올리브영에서 파는 효소 파우더들 제가 한 8개 정도 사가지고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근데 아이고 뭐 이렇게 벌써 스포일 되나? 괜찮아요. 얘가 효소 함량이 가장 높아요. 우리 솔직히 효소 파우더 이름 달고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파파인이라고 하는 효소가 5000ppm이 들어가 있고 우리 피부 되게 예민한데 계속 화장 들뜨고 막 각질 있어요. 뭔지 알죠? 근데 그렇다고 난 너무 예민하게 해가지고 막 알갱이 같은 거 있거나 강한 막 이런 거 못하겠다 이러는 사람들은 무조건 효소 파우더 쓰세요. 피부과에서 피부 되게 다양한 피부들 예민 피부, 여드름 피부 다 오지만은 그런 피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인생템. 아니 함량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 혹한다. 그쵸. 아니 이번에 솔직히 진짜 리뷰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효소라는 이름을 안 달면은 그 화장품 성분 얼마나 들어간지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우더 워시 뭐 아니면은
클렌징, 어. 클렌징 파우더 뭐 이렇게. 어. 아, 그래서 파우더 이름을 워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안 넣고. 근데 그거는 그냥 클렌징은 잘 돼요. 어. 그냥 폼 클렌징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몰라서 처음 네. 알았어. 처음 알았죠. 너무 신기해. 저 집에 파우더 워시 쓰는데? 그거는 이제 클렌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 진짜 효소네 이게. 찐 효소. 이거 찐 효소 파우더다. 효소를 보통 피부에 아주 좋아요. 너무 신기하다. 네. 요거 진짜 실제로 제가 피부과에서 20대 때부터 계속 썼던 효소 파우더. 우와. 그리고 요걸 제대로 쓰려면은 얼굴에 거품 내서 거품 올린 다음에 온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올려놓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씻어내면은 약간 그거 같이 돼요. 얼굴에 밀가루 발라놓은 것처럼. 어, 보들보들. 보들보들 지득히. 근데 효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만 해주는 게 좋고요. 얘는 약간 데일리로 쓰는 것보다는 각질 제거용으로 쓰고 우리 데일리로 클렌징도 해야 되잖아요. 오. 그래가지고 오! 대용량이다. 어, 이건 잘해요. 아, 뭔지 알아요? 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자, 더여 126 순딩이 샵의 클렌징 밀크. 우리 솔직히 피부과 클렌징은 클렌징 밀크가 꽃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클렌징 밀크를 제가 가져왔고 선크림만 발랐을 때 이중세안 그 요즘 논란 많잖아요. 이중세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솔직히 이중세안 너무 선크림 하나 발랐는데 하기에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쵸. 피부 장벽 깎아내리는 것 같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이중세안 안 하고 선크림만 발랐을 때 한 번만 사용을 해가지고 피부에 딱 노폐물만 싹 닦아내면 미친 깔끔함을 자랑하는 클렌저라고 할 수 있어요. 피부과에서 실제로 클렌징 밀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걸로 많이 써주고요. 클렌징 오일 쓰는 몰랑이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쵸. 클렌징 오일이 좀 그 이제 피부에 대한 피로도를 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너무 많이 씻겨져 내려가고 막 피지를 다 없애고 나니까 오히려 더 환절기에는 건조한 느낌 들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촉촉하면서 약간 제가 과장 못하면은 알칼리 클렌저로 씻은 것 같아요. 클렌징 밀크인데 촉촉한데 뽀록해요. 신기하다. 그래서 약간 부들부들하게 피부결도 케어해 줄 수 있어요? 맞아요. 피부결 케어 괜찮아요. 이게 피부에 수분은 남기는데 노폐물이랑 쓸데없는 것들은 싹 지우는 딱 그 적정선을 지켜주는 게 이 클렌징 밀크여가지고 저는 얘를 추천드려요. 얘는 이제 데일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쓰고 뭐 화장했을 때 1차 세안제로도 쓰고 뭐 선크림 발랐을 때는 한 번만 쓰고 그냥 휘두르고 아두르고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클렌저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솔직히 빠지면 섭하다.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너무 오래된 느낌 너무 근데 이런 거 좋아요. 찐찐 그 낡음. 이거 지금 다 까져가지고 누리끼리 해줘가지고 너무 오래 써가지고 요거는 저의 피부과의 인생을 함께했다는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얘는 이름이 좀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엑스로션이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엑스로션. 피부과에서는. 롯데 크리스티의 슈퍼 익스트레터. 요즘 우리 올리브영 같은데 이런 피지 연화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죠? 맞아요. 얘가 원조예요. 이게 원조예요. 제가 피부과에서 얘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효과가 좋아가지고 제 거 영상에서 블랙헤드 제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걔가 한 260만 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 정도로 나왔던 게 효과가 너무 미치게 좋아가지고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완전 퍼져가지고 엄청 많이 썼죠. 피부과에서 이제 쓰는 피부관리실이나 스파 이런 데서 쓰는 전용 제품이다 보니까 좀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용량이 좀 대용량인 게 좀 단점일 수 있는데 효과가 그만큼 미쳤다. 요즘 피지 연화제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있어요. 올리브영 가면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안 그래도 올리브영에서 그 피지 연화제 그것도 리뷰를 찍으러 다 써봤는데 얘 따라가는 데가 없어요. 진짜 섹시. 다 좋아요. 맞아요. 솔직히 좋아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게 진짜 세요. 전문가 제품. 코가 막 주사 피부염이 막 여기 세게 있거나 예민한 피부 있잖아요. 그런 피부는 조금 희석해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원액이어서 희석해서 써야 되고 나는 좀 블랙헤드 좀 레벨 만렙이다. 그런 분들은 이거 그냥 원액으로 일단 써도 돼요. 너무 좋다. 되게 화요. 이게 약간 제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코 완전 울퉁불퉁한 거 완전 싹 아기 궁뎅이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만지고 싶은 코가 돼요. 그럼 이런 데 좁쌀 있는 사람한테도 좋겠네요? 근데 실은 그 좁쌀은 제가 추천을 하지가 않는 게요. 얘가 굉장히 강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좁쌀이 나는 이유가 이게 그 pH 밸런스, 유수분 밸런스 이런 게 무너져 생기는 것 때문에 완전 강 알칼리성이어가지고 저는 얘를 블랙헤드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꿀팁이다. 어. 저처럼 생각하는 몰랑이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있어요. 맞아, 맞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거 피부과에서 쓰는 거니까 좀 이렇게 잘 조심해서 써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가 지금 제가 클렌징, 아예 이제 블랙헤드, 각질 이런 거 녹이는 템으로 싹 준비를 한 거고, 영양템들은 또 난얘기나 이제 너무 유명한 아이들. 짜자잔, 얘네는 솔직히 제가 피부과에서도 썼지만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영업을 해볼게요. 자, 이거 아시죠? 우리 몰랑이들도 이거 많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말해 뭐 템이죠. 그 자랑해 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맞아요, 이게 가격대가 이게 17,000원이에요. 아, 너무 비싸. 이 용량이 얼마죠? 이게 30ml. 맞아요, 30ml. 그래서 저도 한 3방을 5방을 쓰면 이렇게 탁탁탁 써주는 나이거든요. 이거 C페룰릭인데 이거 이미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솔직히 제가 12년차 피부과 실장으로서 항산화 세럼은 얘가 원탑이에요. 얘 따라하는 애 없어요. 비타민 C, E 그리고 페룰릭산, 이 세 가지가 믹스가 되면서 정말 최고의 조화를 발휘하는데, 제가 아는 언니랑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막 이 미간 찌푸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근데 너 왜 그렇게 네 혼자 피부가 반짝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얘를 썼었어요.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다가 대뜸 내 피부가 너무 반짝이니까 이 언니가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너무나 영업을 하고, 이 제품을 우리가 대부분의 세럼이니까 토너 바르고 그 다음 단계에 발랐을 거예요. 그쵸, 대부분 그쵸. 몰랑이 분들이. 근데 실은 요거는 피부과 전문의가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써요? 관계자분들도 안 하는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만 몰래 알려준 이 C페룰리 항산화 사용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세럼 단계이긴 하지만 세안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얘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 그 다음에 1분 정도 잠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냅두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바르던 제품을 발라주는 거예요. 왜지? 그쵸? 왜지? 이렇게 되죠. 왜냐면은 비타민 C, 요 아이가 굉장히 산이 강한 성분이에요. 강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바르는 기초 제품들은 약산성이에요. 어찌됐든 얘가 좀 강하잖아요. 좀 세잖아요. 비타민이 완전 순수니까. 이 강한 애들이 약산성이랑 같이 섞이게 되면 얘네가 중화가 되면서 효과를 온전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주고 1분을 기다려주는 게, 일단은 얘가 흡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무 꿀팁이다. 완전 꿀팁이죠. 저 원래 토너 바르고 이거 썼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화장품이 너무 세면은 또 이렇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 피부가 예민한 몰랑이 분들은 그냥 원래 평소 세럼 단계 써주고, 나는 좀 비타민 C 뭐 레티놀 이거 만난 말렙이다. 그쵸. 나는 좀 써봐도 괜찮더라 하던 분들은 한번 세안하고 바로 쓰는 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좋다. 무조건 얘네들은 산도, 농도, 이 퍼센테이지들이 적절히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을 때가 세안하고 바로. 너무 재밌다. 너무 괜찮은 꿀팁. 그동안 잘못 썼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세안하고 바로 착 바로. 귀여워. 마지막 템. 자, 이 아이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국에 지금 상륙한 지 얼마 안 돼. 이거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 요거는 제가 가져온 게, 피부과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직원들이 이거 너무 좋다고 막 저한테 입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영업당한 제품. 직원들이 서로 영업을 한다고 실장님 이거 써보라고. 바로 써봐도 돼요? 아 그럼요. 바로 써보세요. 제형은 무난한데? 약간 헤비한데 이게 좀 안 발릴까 하지만 피부에 싹 흡수되면서 반들반들한 보호막을 딱 씌워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약간 헤비해서 이거 잘 흡수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흡수 진짜 잘 돼요. 제가 얘를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은 피부가 이유는 없는데 갑자기 피부 뒤집어지고 있어요. 뭔지 알죠? 그리고 뭘 발라도 뭔가 좀 따갑고 좀 안 먹고 뱉어낼 때가 있어요. 우리 다 이거 솔직히 경험한 적 있을 걸요?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요. 맞아요. 이게 뭔가 하슬가슬하게 얘네들 이렇게 버즘이 올라오잖아. 아주 뭔지는 상상됐어. 뭔지 솔직히 알 거예요. 그럴 때 제 피부를 구원해줬던 애가 바로예요. 약간 저한테는 상비약 같은 개념? 제가 이거 나중에 제 거 사진 드릴게요. 피부가 제가 이 광대 쪽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이쪽이 되게 이유 없이 잘 빨개져요. 그럴 때마다 얘를 두툼하게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붉은 거 싹 가라앉고 피부 뒤집은 거 싹 가라앉고 화장했을
씻을 때 화장 밀리지 않고 쫀쫀하게 다 먹어 들어가는 거. 그게 얘였어요. 근데 지금 바른 쪽에 뭔가 피부가 맨들맨들하면서 얇게 뭔가 이렇게 랩핑된 느낌? 그쵸, 뭔가 랩핑된 이렇게 느낌. 뭔가 피부 위에 막 하나가 씌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건조함이 너무 센 수부지 피부거나 아니면 악건성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맨 마지막 단계로 너무 추천을 하는데 나는 건조함이 별로 없다. 약간 파워 지성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텍스처가 좀 헤비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맞아요. 가을 겨울 때는 수부지가 쓰기 괜찮다. 요거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이거 다 사고 싶지 않아요? 이 패키지를 모아서 팔아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일단 진짜. 얘 지금 올리브영 가서 사야 되고요. 그쵸 그쵸. 요것도 지금 가는 길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너무 재밌다. 영업길 너무 풀었다 내가. 그쵸 그쵸. 너무 재밌다. 몰랑이분들 지금 뷰티 나니님의 지금 영업 기밀과 인생 아이템들을 탈탈 털어봤는데 뷰티 나니님 채널에 들어가시면 또 더 다양한 영상들 있고 더 재밌는 꿀팁 많으니까 또 놀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시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의 이 피부과 실장 찐템들 그리고 또 저의 찐 시술들 같이 아랑님이랑 또 몰랑이분들이랑 이렇게 수다 떨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제 아랑님 영상에서 유익한 뷰티 영상 많이 나오니까 많이 또 봐주시고 뷰티나니 채널도 많이 놀러와서 피부과 시술, 피부과 실장 추천한 찐템들 많이 많이 가라하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같이? 아 같이? 네, 아 모르겠다. 하나 둘 셋.